다섯 번째 제품은 웨이브. 다섯 번째 제품은 Pick the size. 남자들이 나이가 되면은 사람, 상황, 환경에 따라서 룩이 바뀌잖아. 보통 깔끔한 룩을 선호하면서 어린 친구들이 입는 옷이랑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여기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높은 브랜드에서 소비를 하거든. 근데 옷에 크게 돈을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런 감성을 느끼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디? 일꼬르소! 이탈리아어로 흐름을 뜻하는 일꼬르소는 미니멀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고가의 브랜드에서 주는 간결한 디자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게 특징이야. 내가 일꼬르소 신상 중에서 예쁜 것만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딱 입을 수 있는 아우터 6가지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싹 훑어보자! 첫 번째 제품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나일론 디테처블 MA1 점퍼야. 일꼬르소가 가장 잘하는 게 그래픽이 없는데 힙스러운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 그게 바로 이 MA1이고, 이 아이템에서 나염, 자수 이런 거 없이 실루엣과 약간의 재미있는 디테일로 위트를 넣어주는 거. 이를테면 여기 시보리 말려버리는 거 있지? 트렌디한 오버핏에 이 밑단 시보리가 말리는 디테일. 야, 이게 가장 메리트 있는 포인트다. 그리고 후드는 뭐 떼다 붙여 탈 수 있게 그렇게 나왔는데 이 상태로 입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렇게 떼고 입어도 예쁘긴 해. 예. 적정한 가격 선에서 힙하게 입을 수 있는 MA1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면 20만원에 일꼬르소 디테처블 MA1 점퍼를 추천한다 그 얘기야. 형 얘기가 지금. 일꼬르소 자체 개발 헤비 트윌 사틴 소재로 고급스러운 광택감, 이렇게 은은하게 있어버리잖아. 그리고 안쪽에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1.5온즈 충전재 들어갔고, 이 밑쪽에 형이 아까 얘기한 거 밑단 시보리 말려버리는 거. 여기는 시보리가 있는데 여기는 없지롱 말려있지롱. MA1의 이런 러프함을 가져가주는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커링 주름인데,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혀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 차콜, 그레이, 건메탈 세 가지로 출시를 했고, 이번 광고 찍으면서 할인은 16% 받아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하지 않고 심플한데 자연스럽게 툭 걸칠 수 있는 힙스러움을 가져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 제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품은 가먼트다인 투포켓 집업 셔켓. 셔켓은 셔츠랑 자켓의 합성어로 휘뚜루마뚜루 셔츠처럼도 자켓처럼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컬러감만 봐도 구매욕이 싹 올라버리잖아. 섹시해버리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진정해. 형이 더 끌어오르게 해줄게. 이태리발 클래식 브랜드에서 종종 이런 색감의 셔츠들을 많이 만들거든. 근데 핏이 되게 클래식해. 거기서 컬러감은 가져오되 핏은 요즘 스타일로 트렌드에 맞게 나온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오버 핏으로 간절기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고, 2A지퍼로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요게 그렇게 막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 착용감은 셔츠인데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아우터스럽거든. 여기 팔 부분 부분에 들어가는 금속. 밑단도 보면은 일자로 들어간 밑단인데 그 안에 스티치를 세 줄로. 이것도 이제 미치는 디테일이거든. 그리고 가먼트 나인이다 보니까 이 재봉 라인의 워싱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빈티지한 맛이 스멀스멀 올라와 버립니다. 사이드에 주머니도 적당한 크기로 있고, 여기 가슴 쪽에 투포켓. 야, 이거 굉장히 실용적이야. 컬러가 더스티 핑크, 차콜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세 가지로 출시됐는데 세 가지 다 예쁘긴 하거든. 근데 얘가 진짜 넘사야. 핑크. 핑크 컬러가 남자가 입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감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사실 베이지 팬츠에도 엄청 잘 어울리고 카키 팬츠, 이런 블랙 팬츠 당연히 잘 어울려버립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먼트 라인이 돌아간 제품들은 이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탁할 때 단독 세탁하는 것만 주의해주면 이 제품의 단점은 if 없다. 일꼬르소 타깃이 2534야. 그러니까 좀 나이대가 있는 남자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항상 톤 다운된 고급스러운 컬러들을 위주로 전개를 해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고급스러우면서도 트렌디함까지 담을 수 있는 이런 컬러감 봄에 필수이지 않을까 싶은 거야. 하나만큼은 구매를 해보자. 이제는 더 이상은 세 번째는 롱 발막한 트렌치코트. 지금까지 출시한 코트를 두고 봤을 때 이 제품이 가장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지 않을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마이 페이보릿 코트입니다. 아무래도 겨울 코트는 한두 개는 사도 간절기 코트 살 때는 뭔가 좀 아깝단 말이야.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 간절기 코트는 딱 하나면 돼. 그걸로 봄, 가을 몇 년간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일꼬르소에서 출시하는 제품 자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도 있는데, 코트는 거의 맥시한 느낌이야. 총장도 굉장히 길고 핏도 여유롭게 떨어져 버려. 이렇게 코트 핏이 풍성하게 들어갔을 때 분위기라는 게 살아나거든. 원단감도 되게 좋고, 트렌치코트 디테일인 카라나, 여기 안쪽에 보관해둔 비조나, 요 벨트 라인. 나는 개인적으로 이 벨트를 빼서 입는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 이게 지금 안쪽에 이탈방지 스트비라 그래가지고 여기 버튼이 있거든. 이거를 풀어야지 이 끈을 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맛 살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 취향에 따라서 가시면 되는 거야. 이런 연출법들은. 이 제품은 간절기에 입기 좋은 코튼 나일론 소재에다가 특수 가공을 더해서 터치감이 되게 드라이해. 싹.
좋은 셔츠를 입은 듯한 느낌. 예, 구김도 되게 좋고 원단감이 좋아. 이 터치감이. 컬러는 세 가지야. 단정하고 시크한 맛을 즐길 줄 안다 그러면은 블랙으로 가시는 거고요. 난 야수게 하는 새끼들은 그레이스 카키. 계절감에 상관없이 우아하게 입고 싶다면은 요 네이브로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입은 거는 얼룸핏 소프트 라운드 가디건. 아 벗어버려. 벌키한 실루엣으로 간격이 때 턱 걸치기 좋은 가디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번째는 테크 후드 윈드브레이커. 일코르스 제품들은 그래픽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어른스러운 맛이 있거든. 지금 입은 제품을 보면은 고프코어나 테크, 요즘에 좀 이제 하입되고 있는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람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 발수 방수가 가능한 3레이어 경량 폴리 소재 방수 지퍼. 입체적인 포켓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그래픽을 덜어내는 대신에 기능성을 겸비한 디테일 추가, 고급스러운 컬러감, 입체적인 실루엣을 위한 여기 소매 턱이나 밑단 스트링. 일코르스 제품들은 디테일에 비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가성비인데 옷은 어른스러운 게 가장 큰 장점이야. 컬러는 블루, 블랙, 그레이 세 가지를 출시했는데 이 블루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버핏에 적당히 크롭한 기장과 트렌드한 실루엣은 가져가 돼. 타겟으로 하는 연령대가 20대 후반 30대다 보니까 컬러는 고급스럽게. 형이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나이 어려 보이려고 용 쓰지 않는 선에서 힙스러운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게 어디 거다. 일코르스. 다섯 번째 제품 다섯 번째 제품은 웨이브 윈드 브레이커입니다. 질감이나 핏 디테일이 딱 요즘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이에요. 요즘에 좀 잘한다고 하는 브랜드들은 다 이런 색감에 이런 바람막이를 출시하고 있거든. 오버핏 실루엣에 정말 옷이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이 특징이고 텍스처를 보면은 아, 살짝 재밌다. 지금 재밌지. 텍스처가 독특한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버렸다. 볼륨감을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어. 밑단이나 여기 후드 쪽에. 그리고 이 후드가 내장이 됩니다. 쉽게 여기 안쪽에 싹 말아서 넣을 수 있어. 그리고 뒤에 통풍까지. 야. 그리고 일코르스에서 정말 좋아하는 디테일, 여기다가 포켓을 넣어. 이런 포켓 디테일로 유틸리티적인 느낌을 가져가는 상의나 하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다 쓱 매치해도 너무 좋다라는 거지. 컬러는 다크 그레이, 블랙, 라이트 그레이로 출시되는데 나 요거 느낌이 또 꽤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드를 넣어가지고 입는 것도 예쁘기는 한데 난 개인적으로 후드를 빼서 입는 게 조금 더 내 스타일에 가깝다라는 거. 연출은 뭐 자유자재로 조지셔. 평상시에 캐주얼로 입기에도 나쁘지 않은 제품이다. 그리고 여기에다 매치한 게 바로 일코르스 투톱 와이드핏 볼륨 팬츠. 이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힙스러운 코디에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 바지 디테일들을 보면은 허리에 어드저스트 들어가고 투턱이 잡혀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브랜드에서 하는 디자인이거든. 근데 여기에 소재를 나일론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매치했던 약간 좀 아웃도어 냄새나는 룩에도 잘 묻고 이렇게 셔츠랑 매치했을 때도 잘 어울려.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야. 소재만 나일론 혼방이지 이런 어드저스트랑 투턱 보면은 셔츠랑도 굉장히 상성이 잘 맞는 디테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고 시원한 터치감의 팬츠 하나 찾고 있으면은 요게 정답일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뭔가 디테일은 슬랙스인데 원단이 나일론인 느낌? 야 요거 나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아. 핏 봐라. 미띄었다. 마지막 제품은 일코르스 벌룸핏 웨이브 드리즐로 점퍼야. 너무 코트만 남친룩으로 활용한 당신에게 추천하는 또 하나의 아이템. 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트의 단정함 싹 가져가 주잖아. 어깨도 넓어 보이고 여기 핏이 굉장히 볼룸핏이라서 아 이게 여유로운 느낌 상당히 있습니다. 이 드리즐러 점퍼의 코디 활용도가 거의 미쳤거든. 이거는 발막한 코트의 슈퍼전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코디를 하면 될 것 같아. 슬랙스를 매치할 때는 그냥 깔끔 그 잡채가 돼버리고 지금처럼 데님을 매치할 때는 살짝 캐주얼한 느낌, 힙한 느낌 가져가 주면서 깔끔하고 단정한 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볼룸핏 실루엣인데 기장은 살짝 크롭하게 가져가면서 트렌디함 넣어주는 거. 지금 그래픽이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런 힙스러운 무드가 나버리잖아. 이런 것들을 일코르스에서 굉장히 잘해. 전체적으로 드랍되는 실루엣에 입체감 있는 소매통, 여기 뒤쪽에 여유를 줘가지고 볼륨감이 싹 살아있거든. 이런 데에서 또 힙스러움이 느껴지는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옷의 패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되게 위트 있는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고 은은한 광택감이 있는 탄탄한 폴리 옥스포드 소재로 구김이 좋고 발수 가공, 생활 방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원단으로 제작한 제품이라 데일리로 막 휘뚜루마뚜루 입기에 괜찮은 점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는 블랙, 라이트 그레이 두 가지로 출시했는데 나는 웬만하면 요거는 블랙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블랙이 시크하잖아. 질려버린 친구들에게 강추하는 점퍼라는 걸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코르스는 내가 앞에 언급했던 것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구매해도 좋지만 덩치가 졸라 커가지고 2X라지 3X라지 입는 친구들도 입어도 괜찮고 내 20대가 꺾여버렸다, 20대 중반이 넘어버렸다 하는 새끼들도 일코르스 한 번쯤 훑어보면 좋습니다. 오늘 형이 추천한 제품들 할인율 제품마다 최대로 받아왔으니까 마음에 들었던 새끼들은 한번 트라이 앤 엔조이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새끼야.